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플레이머에서 나왔습니다. FX100. 얘가 멀티 이펙터에서 가장 작게 나온 건데 여기에 이렇게 예, 그 익스프레션 페달도 달려 있어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충전 이랑 이 포트 있네요. 아, 미디 B타입이에요. 네, 미디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짠! 오, 엄청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진짜 깔끔하게 생겼어요. 진짜 작네요, 엄청. 익스프레션 페달도 되게 작게 되어있고요. 여기 튜너랑 루퍼 꾹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뱅크 업다운이고요. 오, 그리고 얘도 이렇게 클릭이 되는, 아, 얘는 마스터 볼륨이구나. 네, 클릭이 되는 노브이고요. 뜨뜨뜨뜨 되네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스톰프 박스 FX 뒤에 디스토션 앰프 캐비넷 노이즈 리덕션 뭐 이런 거 다 있네요. 이거 되게 간단한데 이 화면은 또 어떤 화면이 켜질지 궁금합니다. 뒤에 IO 보시면 억스 그리고 인풋 그리고 스트립 아웃풋 폰 단자 USB 이거는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녹음이 가능하다고 해요. 뭐 저희 아이폰이나 아니면 그냥 그 기기에다가 바로 녹음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9볼트 여기 충전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게 봐볼게요. 860g. 오, 우선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깔끔하고 뭔가 되게 딱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좀 화면 보면서 사운드 들어보면서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김병호입니다. 네. 자, 플레마에서 나왔습니다. FX100. 우리 저번 시간에 FX10 했어요. 10. 네. 이제 10에서 0 하나가 붙었네요. 네. FX100. 그래서 좀 더 커졌어요. 네. 커졌는데도 우선 딱 보면 약간 작아요. 약간 네, 작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작습니다. 그리고 이거 디자인이 살짝 아쉬운 게 좀 너무 유치한 느낌. 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살짝 그 빈티지적인 디자인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던하게 깔끔하게 만든다고는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약간 글씨체도 그렇고. 네네.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 버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고무로 되어 있는. 이게 눅눅한 버튼. 아, 네. 이게. 근데 어쨌든 직관적으로 지금 밖으로 다 빠져나와 있어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돌리고 누르고 이런 기능이 있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얘는 마스터 볼륨이고요. 네. 그리고 IO 우선 아웃풋 스트레이트로 아웃으로 빠져가지고 네, 전 사운드적으로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억스인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온 해보겠습니다. 자. 네, 온 스위치가 따로 없어요. 그냥 네. 전원을 연결하면? 맞습니다. FX100 딱 그러고. 자, 이거. 이것도 그렇게 막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닐 거야. 네, 막. 되게 간단하게 네. 그냥 대빵만하게 뱅크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프리셋 넘버죠. 자, 얘는요. 우선은 가성비로 우선 좀 밀고 가는 친구예요. 멀티인데 218,000원. 네, 멀티인데 151개의 이펙트 모델이 있습니다. 151개.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다 때려박은 느낌이에요. 사실 되게 작지만. 네. 프리셋도 200개나 있네요. 그렇죠. 프리셋 200개 있고요. 그리고 앰프 모델, 캐비넷 마이크 해서 55개. 네. 이게 다 들어가 있고. 야. 그리고 IR도 20개나 다 슬롯이 되어 있고요. 와. 그리고 10개의 기반 팩토리 캐비넷 실리미터가 있고 또 10개의 서드 파티 IR 로드할 수 있는 10개 유저 슬롯이 있고요. 합쳐서 20개 IR인 거고. 그리고 이펙터 체인도 9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보드에 9개를 설치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네, 이게 그 뭐 오디오 엔진 이 안에 DSP 같은 경우가 안 좋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구동을 9개를 한꺼번에 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을만하다 네.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40개 드럼 리듬이 들어 있고요. 거기에 메트로놈의 종류까지 해서 총 50개 정도의 패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자체도 굉장히 지금 튼튼하면서도 네. 이거 다 쇠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거 대단한 쇠인데 메탈 예. 풀 메탈 하우징으로 되어 있네요. 예. 괜찮아요.
맞아요. 자, 그럼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은 1번으로 가볼게요. 네. 80년대 클린 사운드입니다. 마스터 볼륨을 키울 수 있구나. 네. 저희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했죠? 80년대 리드 사운드. 그냥 기본 솔로 사운드잖아요. 예. 네. 이게 투 알로 돼 있잖아요. 이거 네. 여기 띠니벌. 트윈 리버브 클린. 이거를 예. 2로 해놨어. 그래도 탄대요. 네. 소닉 소닉 리드. 리드. 뭐 비슷한데요? 띠니벌 보고 줘야 돼. 완전 좋네요. 좋네요. 네. 자. 미드니까 이제 미들 부스터가 좀 네. 와우. 살아있네요. 네. UK 800. 네, 800 KS. 자, 이거를 지금 저 옮기면서 여기에 지금 9개의 아, 여기. 페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떤 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바로 보이니까. 좋습니다. 900. 900. 그리고 피부의 클린. 지금 이게 딜레이 타임이 탭에 깜빡거리네요. 오, 딱 한. 오, FX가 켜졌어요, 그렇죠? 네. 자, 이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모듈레이션 이걸로. 돌리면요. 여기 돌리면 아, 그거 나온다 네, 여기 설명이. 어택이 여기 블루 컴프레션이 네, 걸려 컴프레션.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렇게 옮겨 가잖아요. 네, 맞네요. 네, 이렇게 또 옮겨 가죠. 더 진해지죠, 네. 색깔이. 우와. 노이즈 게이트, EQ 모듈레이션, 리버브. 네, 지금 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로 이렇게 돌려 가면서. 그래서 우와. 이제 FX로 들어가면은 FX가 여기가 지금 네.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꺼졌어. 그럼 꺼트는 거예요. 근데 다시 키면 지금 이쪽에 온오프가 보여요. 내가 지금 대고 있구나, 안 없구나, 그렇구나. 아. 대고 있구나. 이게 온오프가 여기서 됩니다. 그럼 캐비넷을 끄면 이거 또낀 거죠. 꺼져. 네, 캐비넷 킨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오.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밸류를 요걸로 네. 눌러서 해서 그쪽으로 들러서 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네, 간단하네. 제가 간단하게 그리고 다시 나오고 다시 옆으로 돌리고 네. 그래서 여기에 이펙터 체인의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만 아, 보면 이것만 보면 되는군요. 예, 이펙터 체인을 이렇게 깔아놓고 예. 거기에서 우리가 온오프를 하는 네, 아. 그렇게 진짜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뭐이 이것만 있으면 되겠네. 그냥 네, 그냥 올렸다 이게 내려 올렸다 업다운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 하면 돼요. 해피아워. 그럼 여기 지금 앰프랑 캐비닛 캐비넷 하고 리버브랑 그러네. 얘는 또 볼륨 볼륨이고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값을 이제 매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커서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 예. 상태에서 누르면 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디스토션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오, 디스토션의 종류. 확확 바뀌네요. 네.
있으신 분이 사면은 설명서 별다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다 보면은 네, 이거 멀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만 아시는 분들이 만지면 그냥 바로 네, 바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게 바로 보이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값을 바꿨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이브 그냥 버튼 누르시면 바로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세이브 누르시면. 네. 안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플레이 버튼, 플레이 버튼은 그냥 바로 이쪽으로 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 버튼으로 들어가면 네. 펑션이 있죠. 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이 있고 페달 볼륨이 있어요. 아. 펑션으로 들어가면 이제 포지션, 네, 네. 포지션, 큐 값, 레이트 값, 어택 값, 익스프레션 페달, 레인지, 센스, 뭐 센서, 뭐 이렇게 레시오, 레벨, 레벨.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네. 다시 로 올라가 FX 예 네. 볼륨 그럼 이 여기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 때는 볼륨을 하고 앰프의 게인을 잡고 뭐 이렇게 조정을 다,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세요. 노이즈 리덕션은 네 트리솔드랑 EQ 뭐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우와.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로 다시 가면 캘리브레이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니멈 값하고 맥스 값 정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프레스도 정할 수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익스프레션 볼륨으로 가면은 이제 미니멈 0, 0 맥시멈 100, 100.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오, 네. 0, 100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리듬? 네, 리듬은 여기 이제 드럼 리듬 오. 네, 비트가 바뀌면서도 BPM도 바뀌죠. 네,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다시 이거 누르면 네, 이렇게 되고. 근데 나중에 저희 2부 때 그 루프 하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스템으로 가면요, 인풋 레벨이 있고요. 네. 그냥 시스템 전반에 관한. 네, 그리고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 이제 브라이트. 아 지금 그냥 최대로 해놓을게요. 최대로, 네. 네 그리고 캐비넷 시뮬레이터 여기에 대한 캡 레프트 아웃 라이트 아웃 온 시스템 예, 맞죠? 예 트루바이패스 예, 되어 있는 거 예. 그리고 OTG 이거는 OTG는 여기에 바로 우리 아이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 같은 거 바로 연결해가지고 녹음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거를 그 레벨 그 레벨 값을 조정하는 네. 거와 그 인풋 값을 조정하는 거죠. 네, 이거는 좀 좋게 만들어 놓은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셋은 리셋이고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다. 네, 진짜 간단해요, 그렇죠? 우리 조금만 더 이렇게 봐볼까요? 코러스 오션 클릭 클릭 오 클린을 잘해서 네 잘했대 네. 칭찬만 베이스맨 드라이브 네 이거 저작권에 안 하려고 네. 베이스 가이 드라이브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기분이 진짜 그렇죠. 네. 앰비언스 클린 앰비언스 클린이네요. 좋아요 좋아. 빅서문 블루스 클린 굿 와 그럼 블루스 드라이브가 있겠죠? 네. 드라이브 값이 별로 없네요 그쵸? 그러면 드라이브를 좀 네 그러면 앰프에서
값을. 어, 이것도 좋다. 미드 값도 좀. 바꿔주시면 돼요. 아, 뭐 이렇게. 조묘하게 잘 만졌다 그 소리. 네. 에어리언? 이런 거 그 쿠카스텐이 되게 좋아하는 사운드잖아요. 네, 중간에 개성 묻힐 때 사용하기 되게 좋은 사운드. 생각보다 이런 사운드 만들기 힘들거든요. 네, 오토바운에. 와우. 네. 아주 좀 되게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네. 받아보면 이게 아까 100 몇 개가 있다고 했나? 엄청나게 많. 클린 200개 아니에요? 아니. 저거. 이걸로 눌러야겠다. 그렇죠. 너무 네, 힘들죠. 200개였어요? 200개였던 것 같아요. 와. 200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뱅크 업다운만 있으니까. 네. 그 뱅크 안에 프리셋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3개, 4개가 있으면 그 뱅크 안에 네. 4개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그냥 뱅크가 그게 다네요. 그게 다네요. 아. 200개는 다네요. 네. 아. 뱅크 안에 ABCD가 없고 네네, 그냥 1, 2, 3, 4로 그냥 쭉 가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헷갈리지 네. 않고 그냥 좀 솔직히 이거는 막 멀티를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쓰기에는 좀 싱거운 느낌? 예, 네, 싱거워요. 네, 살짝이 있는데 네. 멀티 진짜 초심자. 그런 사람들은 이거부터 써야 됩니다. 네, 이거부터 하면은 거의 그 기본적인 베이스, 네. 멀티를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의 길을 얘가 좀 알고 알게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사용하시다가 이제 다른 멀티로 진화해 나가시는 게 네. 조금 많이 편리할 것 같아요. 딱 네. 보니까. 네. 이런 스탠스로 멀티는 굴러간다. 굴러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저 그렇네요. 우선 전체적으로 지금 프리셋을 한번 쭉 봤고요. 그리고 사운드도 들어봤고 개괄적인 네. 이 노브적인 설명 좀 드렸습니다. 우리 2부에서는요. 우리 루퍼 하면서 프리셋으로 우선 사운드 조금 만들어 보고 우리 여기 앰프로 옮겨 가지고 IR 캐비넷 시미를 끄고 네. 네. 본격적으로 공연 예, 공연용 뭐 이런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라이브 사운드 네. 예, 2부에 갑니다. 2부에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2부에서 봐요.